아, 이번에는 생일 파티가 나와있네요. 지금 바로 토이 천국 영상 하단에 구독, 좋아요, 알림 친구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토이천국입니다. 오늘은 최강 공룡합체 다이노코어, 숨은 다이노코어를 찾아라에 대해서 리뷰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문화사에서 발간이 되었고요. 자, 뒤로 보시면 숨은 다이노코어를 찾아라. 다이노마스터 렉스는 다이노코어와 함께 다이노아일랜드의 평화를 지키고 있어. 그런데 어쩌지? 멋진 다이노코어 캐릭터와 메카닉이 곳곳에 흩어져 숨어버렸대. 그림 속에 꼭꼭 숨은 다이노코어를 찾아 함께 다이노아일랜드를 지키자.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이노코어를 찾아라, 숨은 다이노코어. 옛날에 윌리를 찾아서 그런 책이 한때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모티브로 만들어진 책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인물들과 메카닉들, 뭐 엠블럼들까지 이렇게 다 숨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는 게임북이에요. 자, 처음에는 바닷가의 숲, 마을 광장, 생일 파티, 공룡 박물관, 화석 전시실, 다이노 피자, 다크노 본부, 다이노 학교, 파블로의 주방, 우주 공간, 다른 그림 찾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답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연을 해볼까요? 일단 정답이 있는데, 제가 최대한 찾아보고 나중에 정답을 한번 보고 확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일 파티가 나와 있네요. 다이노코어 비밀본부에서 티라노코어의 생일 파티가 열렸어. 티라노코어 몰래 생일 파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맛있는 음식과 멋진 선물로 갖던 생일 파티를 신나게 즐기자. 자, 먼저 몇 명이 숨어있을까요?는 바리온 다크노 빌이 나와있고요. 코어는 스테고코어, 티라노코어, 디버스터는 디버스터 샤벨과 울트라 디버스터 티라노, 엠블럼 2개 이렇게 찾는 걸로 나와있어요. 자, 그럼 먼저 바리온 다크노 빌 한번 찾아보고 정답 확인해볼게요. 제가 먼저 찾았을 때 바리온은 바리온이 약간 보조가 하나, 둘, 셋, 세 개였어요. 세 개. 아, 세 명. 세 명. 바리온이 세 명이었고요. 다크넌 아까 한 명. 한 명이 여기 보조. 한 명. 그다음에 빌은 아까 좀 많았는데 찾아보면요. 빌 하나, 둘. 1이, 두 명밖에 없었나? 두 명. 하나, 둘. 두 명이었나 보네요. 두 명. 두 명 일단 적어볼게요. 정답은? 정답을 보시면, 이게 10쪽이었죠? 10쪽. 정답은 3, 2, 3이네요. 3, 2, 3. 3. 3. 바리오는 3명 맞았고, 다크노 한 명 더 찾아야 되겠네. 2, 3. 정답을 한번 또. 다크노가 2명이었대요. 다크노가 이거 한 명하고, 이쪽에도 한 명 있었네. 아니야. 2명이었고, 그 다음에 빌은, 빌도 아까 한 명. 두 명. 하고 한 명 또 어디지? 이쪽? 여기 숨어 있었네. 못 찾았구나. 그럼 맞네요. 3, 2, 3. 자, 그러면 다음. 이번엔 코어를 찾아볼 텐데요. 스테고 코어와 티라노 코어 찾아볼게요. 자, 먼저 스테고 코어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보시면 이쪽에 있었어요. 이렇게. 이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티라노 코어는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디버스터 샤벨과 울트라 디버스터 티라노 한번 찾아볼게요. 자, 디버스터 샤벨 이번에 찾은 거는요 이쪽에 있었어요. 디버스터 샤벨. 그 다음 울트라 디버스터 티라노는 이쪽에 숨어 있었답니다. 이쪽에 이렇게. 그래서 디버스터들 찾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엠블럼 찾아볼게요. 엠블럼. 자, 이번 엠블럼은 아주 쉽게 찾았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 다이너코어 엠블럼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울트라 디버스터 샤벨 엠블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생일 파티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장 이번에는 화석 전시실이 나와있네요. 공룡박물관 안에는 멋진 화석이 가득한 전시실이 있어. 의자에 앉아 전시실 이곳저곳을 편안하게 구경할 수도 있지.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이 살아 움직일 것 같지? 자, 몇 명이 숨어있을까요? 먼저 해볼게요. 체드 타크노 파블로입니다. 자, 몇 명 숨어있을까요? 찾아봤고요. 테드는, 테드가 아까 여기 한 명. 그 다음에 어디에 있었죠? 여기 두 명. 하나, 두 명. 그 다음에 다크노는 여기 한 명. 그 다음 파블로 아저씨는 한 명. 그 다음 두 명. 한 명 더 있었는데 아까. 두 명. 3명인데 1명 2명 아, 3명 3명 찾았어요. 맞을까요? 한번 정답을 볼게요. 파블라드 3명. 테드도 3명이네. 다크노미. 그러면 테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쪽엔 있었고요. 또 이쪽엔 있었고. 그 다음에 테드맨이 또 어디 있을까요? 테드가 아 이렇게네 이렇게 아 여기 찾아놓고 하나 둘 셋 세 명이었네. 세 명 테드도. 자, 다음은 코어 중에서 안킬러 스테고 코어 찾아볼게요. 안킬로 스테고 코어 찾아봤는데요. 어디 있었냐면요. 확대해서 보시면 이 위쪽 이쪽에 스테고 코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시면 이쪽에 안킬로가 있었어요. 자, 다음 자, 다음 디버스터 울트라 디버스터 티에나노와 메가 디버스터 샤벨 찾아볼게요. 계약대 보시면 울트라 디버스터 티라노는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가 디버스터 샤벨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엠블럼 두 개 찾아볼게요. 자, 엠블럼은 이쪽에 보시면 울트라 디버스터 스테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 와보시면 다이너 코어 엠블럼 두 개 찾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다이너 피자. 다이너 피자의 문이 활짝 열렸어. 메뉴판에 맛있는 피자 이름이 가득하고 다이너 코어가 들어간 포스터도 멋져. 테이블 위엔 항상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피자가 가득하지.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 자, 그러면 바리온 렉스 빌부터 찾아볼게요. 자, 먼저 바리온은 아까 여기 한 명 찾았고요. 그 다음에 렉스는 하나, 그 다음에 둘, 한 명 찾았고, 빌은 하나, 그 다음에 빌이 아까 세 명을 찾았는데요. 하나, 둘, 그 다음 셋, 하나, 둘, 세 명 찾았는데 맞을까요? 답을 볼게요. 정답을 16쪽 1명, 2명, 3명 오 맞았어요. 이번에는 7번으로 맞았어요. 3명 맞았어요. 자, 다음에 코어 샤벨 코어와 스테고 코어 찾아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이쪽에 샤벨 코어가 있었고요. 쭉 밑으로 가시면 이쪽에 스테고 코어가 있었어요. 자, 다음
메가 디버스터 스텝고, 아, 디버스터 딜 하나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애죠. 애적은 메가 디버스터 스텝고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셔서, 이쪽에 디버스터 티라노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엠블럼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자, 엠블럼 두 개는, 먼저 여기 보시면, 울트라 디버스터 티라노와, 또 밑에 보시면, 여기 있었어요. 울트라 디버스터 샤벨. 이렇게 두 개 엠블럼도 찾아보았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엔 다이노 학교가 나와있는데요. 우리의 주인공 렉스와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는 다이노 학교. 공룡 모양의 계단이 눈에 확 들어오는 재미있는 학교야. 축구장과 놀이터의 그네에 미끄럼틀까지 신나게 뛰어놀 것도 보이지? 자, 몇 명이 숨어있을까요?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테드 하나, 둘, 두 명 찾았고요. 그 다음에 바리오는 여기 한 명 찾았고요. 렉스는 제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네 명 찾았어요. 자, 그럼 정답 한번 볼까요? 전 둘, 하나, 넷을 찾았는데 둘, 하나, 다섯. 렉스가 한 명이 더 있었네요.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 아까 있었고,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찾았고. 여기 있었고, 여기가 어디죠? 여기, 여기는 테드고. 아, 여기 꽃밭에. 아, 꽃밭에도 있었는데. 여기도 있었고. 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그렇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찾기는 다 찾았었는데. 맞죠? 다섯이었어요, 다섯. 숫자를 잘못 재서. 자, 그 다음, 스테고, 어데코와 브라키오 찾아볼게요. 자, 먼저 브라키오는 이쪽에 아까 숨어 있었죠. 어디였나? 브라키오겠죠. 보시면 이쪽에 브라키오, 그 다음에 저쪽에 이쪽에 스테고, 어때커 숨어 있었고요. 자, 세 번째 또 누구를 찾아야 되죠? 울트라 디버스터 샤벨과 디버스터 스테고 찾아볼게요. 자, 디버스터 샤벨.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네요. 디버스터, 울트라 디버스터 샤벨. 그 다음 디버스터 스테고는 위쪽에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마지막 엠블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엠블럼도 두 개 찾아봤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보이시나요? 울트라 디버스터 티라노 엠블럼이 있었고요. 저쪽에 올라가시면 이쪽에 울트라 디버스터 샤벨 엠블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다른 그림 찾기가 나와있네요. 왼쪽 그림과 비교해서 달라진 곳 10곳을 찾아 오른쪽 그림에 표시해봐. 자, 10곳 찾아볼게요. 달라진 열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좀 어려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넷. 자, 넘겨볼까요? 아, 정답. 이렇게 해서 모든 시연 마치도록. 아, 지금까지 최강 공룡 합체 다이노 코어, 숨은 다이노 코어를 찾아라에 대해서 리뷰를 시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처음 시도하는 그런 게임부 형식이라서 많이 헤맨 부분도 있고, 좀 어렵게 했던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이니까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숨은 곳 또 다른 곳 찾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한번 구입하셔서
해보시면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 트위치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